오늘의 주인공, 헌혈왕 유재영 선생님이 근무하는 공주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여느 선생님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모습의 유재영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도덕과 윤리 교과를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봉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늘 열정 가득한 모습의 유재영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헌혈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을 했거든요. 충남고등학교 19회 졸업을 했는데 입학했을 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봉사활동 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내가 시간과 경비를 내서 가는 봉사 대신 다른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헌혈을 통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부터 시작된 거죠. 오랜 세월 늘 한결같이 이어져온 나눔의 가치와 실천. 이런 꾸준함 때문에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최고 명예대장인 헌혈 유공장과 전국 봉사왕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 16세 이상 생일을 지나야 헌혈이 시작됩니다. 지금 중학교 학생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헌혈한 나이도 안 되고 지금 지도하는 중학생들도 고등학교 대학 성인이 되면은 미래에 그런 적십자사라든지 사랑 나눔을 좋은 홍보가 돼서 나중에 더 동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년의 나이지만 늘 처음처럼 기꺼이 헌혈을 하는 유재영 선생님. 2005년엔 심장병과 혈액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헌혈 증서를 기증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데 버팀목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357회 나옵니다. 남들은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종교인들은 일요일 날 교회도 가고 종교 생활하는데 저는 이게 종교 생활 비슷한 습관이고 생활 스케줄 앞에 있는 가로사 중독이라고 그래요. 헌혈 중독. 이젠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된 헌혈.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헌혈 증서는 질병 등으로 곤경에 처한 제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곤 해 정작 자신이 가진 헌혈 증서는 몇 장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재영 선생님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면서 본인의 건강도 챙겨 일석이조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65세까지가 성년 되는 것 같은데 10년 가까이 남아서 그때까지 해볼 계획이고 인생을 살면서 뚜렷한 목표 하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인 것 같아요. 교육도 하면서 사랑나눔도 할 수 있다는 것 굉장한 자부심인 것 같아요. 오랜 세월 꾸준히 헌혈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학생들에게 훌륭한 본보기상을 제공하는 참스승 유재영 선생님. 최근에는 헌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온라인 페이지 운영자로 활동하며 나눔의 가치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학생들의 나침반 역할을 계속해주길 바랍니다.